약간 변태 같기도 해. 내 몸을 보면서 행복하니까. 오직 뭐 여기 볼 데가 없어. 자기 몸 보고 행복할 때. 운동이다. 아 그러면은 좋아하세요? 예? Ren 的 YouTube 频道日前更新短片，标题为“算命师也惊讶的 Ren 财运生辰八字”。影片中，命理师先惊讶表示 ，Ren 从中年开始到晚年都会赚很多钱。命理师还提到，他不太会清楚自己压力，要他把压力释放出来 ，Ren 也谈到自己都会靠运动舒压。没想到命理师说出这一番话，让 Ren 整个傻眼尬笑。运动啊 ，그러면은 좋아하세요? 예. 자 이거는. 본인은 풀어야 스트레스가 없어. 운동도 안 필요 없어, 사실은. 전 운동이 너무 좋은데? 저는 뭐 아침에 일어나면 헬스클럽, 점심에 헬스클럽, 저녁에 헬스클럽이니까. 낙이 없잖아. 맞아요, 낙은 없어요. 근데 운동할 때 너무 행복해요. 약간 변태 같기도 해. 내 몸을 보면서 행복하니까. 오직 뭐 여기 볼 데가 없으면 자기 몸 보고 행복할 때. 아니 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. 선생님. 아 이거 좀 약간 위험합니다. 아 왜? 네. 운동 뭐 열 번 하려면 한 번 더 해. 일주일에 만약에 세 번 한다. 그럼 한 번 더 해. 工作人员担心影片不知道能不能播出去，还要求老师调整一下尺度。劲爆的发言导致Ren开始精神恍惚。 제가 작년에 꿈을 꿨는데 제가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. 그때 황금 잉어 두 마리가. 와. 제 뒤로 쾅 자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잡고 끌고 가면서 꿈을 깼거든요. 대박이다. 저 솔직히 얘기해서 혹시 뭔가 쌍둥이가 태어나나? 아들일까요, 딸일까요? 아들 가능성이 더 많죠. 저는 근데 아들 욕심이 별로 없어요. 네. 그건 아들이야.